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275, 250 해가지고 여덟 번째에 있는 제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0.03%밖에 안 남았네요. 싹싹싹 하면은 찍히겠지요? 지금 같은데 이건가 보다. 이렇게 250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템팅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 세팅 포스는 882였고요. 수공하고 이렇게 하이퍼스탯은 좀 분배를 해서 찍어보았습니다. 잘못 눌렀다. 어쨌든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구요. 매액 아액 템 해가지고요. 아액 280에 매액 100이었습니다. 매액 아액. 아액 매액. 다 보이시죠? 요렇게. 사카 5앱을 했습니다. 설명 굳이 필요 없죠. 보면 아시니까도 요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7성짜리 4에 64. 그렇군요. 템이 다 추업하고 에디하고 깔끔한 것들 나름 살라고 노력했어요. 리튬 아트.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로 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사냥터는 1부터 180까지는 제로의 신전에서 무한 몬스터 파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황혼의 페리온 에서 사냥을 하던데요. 저 같은 경우는 황혼의 페리온에서 안 하고, 저는, 여기서 200을 찍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버닝이 10단계여가지고 저는 저기서 했었고요. 지금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혼의 페리온 쪽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난한데, 4 아니면은 2 같은데. 일단 뭐 버닝에 따라 여건이 달라지니까는 그런 것을 좀 찾아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게 되면 소울길 상하차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에델슈타인 바로 여기지요. 스카이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숨겨진 동굴. 숨겨진 동굴에서 210을 저는 찍었었는데 바로 이 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숨겨진 지역 어디서 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212 찍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경유에서 했었는데요. 경유 3도 괜찮고요. 알록달록 숲지대 3이 있는데 버닝이 좀 있어가지고 사냥 방법도 좀 간단하고요. 여기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220부터는 닭뒤 3을 갔습니다. 버닝도 나름 꽤 있었고요. 사냥도 괜찮아가지고 전투 분석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자신이 먹는 매수라든지 경험치 이런 거를 비교해서 맞는 곳을 좀 찾아보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로의 꽃이지요. 아르카나 동굴 윗길 깊은 곳 1. 여기서 원젠컷 사냥을 처음엔 안 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굴 윗길 깊은 곳 2도 원제권 사냥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음 모라스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날의 트리에프 4를 가게 되는데 여기도 빌드가 있으니 빌드는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카나 신전. 신전은 2, 3, 4도 다 빌드가 있어요. 서로 맞는 빌드가 있으니까 검색하면은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신전 3이 괜찮더라고요. 신전 3이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로의 장단점. 검기 원킬. 검기가 뭐냐면은 이거 나가죠. 파란색과 왼쪽에 방금 나간 거. 요런 것처럼 이거에 따른 이제 원킬 컷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저도 이제 아르카나에서 말렙을 찍었던 이유는 이 검기 원킬이 트리에페부터 나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를 갈 수가 없었어요. 가도 이제 잘 못 잡죠, 확실히. 그런 거에 따라서 사냥터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거의 원킬 컷 최소 거의 아르카나 거의 그런 느낌보다 살짝 높긴 한데, 아니 알파일 때는 600만 정도가 되고요, 베타일 때는 한 700만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노버프니까 버프가 들어가면은 더 올라가죠. 이게 스택에 따른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니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빌리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보통 공속을 많이 씁니다. 왜 공속을 쓰냐면은 이제 기본하고 버프 있으니까는 이게 2단계가 더 부족한데, 2단계를 채우려면 실질적으로 쓰림부를 써야 되죠. 거기에다가 몸파 물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는 어빌리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파 물약을 쓰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매액으로 한 것이고, 공속, 보공, 크리가 부족하신 분은 후크리. 보시다시피 알파하고 베타일 때 크리 차이가 좀 심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있으니까는 그렇구요. 하이 젠페거 하이퍼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젠페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중 5코어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고, 저가 만약에 제로 분킬을 한다면은 서브도 한번 해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 카벨 같은 경우는 뭐 수 데미안,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트 어택 요 스킬로 이용해서 약간의 폭딜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무적기가 있고 자체 바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때리면서 가끔씩 바인드가 걸립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보스 쪽에서는 좀 특화되어 있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데미안이라든지 위리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고, 보스 같은 경우는 메인 딜러죠. 메인 딜러고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검기 원킬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고, 요 정도인가요? 요 정도고. 잼스톤? 잼스톤 3483개. 약간의 받은 게 있음. 많아야 한 20개 미만인 것 같은데? 물방울석 223개. 요것도 한두 개인가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광물도 모았었지요. 광물은 요 정도 모았습니다. 비싼 거? 주니퍼 베르시아도 102개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메소를 얼마 먹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메소는 제가 정확히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도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업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깨신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리푼을 보면은, 이제 사냥 메소를 볼 수 있는데, 사냥 메소로, 100억 메소 획득. 저는 이거를 2017년 9월 18일에 했습니다. 바이퍼 때 한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의자를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받는 법이 있는데 말이죠. 의자 어디 있습니까?
알겠군요. 의자를 바꿔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 의자는 아직도 준다는 점. 하하하. 요것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좀만 옆으로. 딱. 오케이, 끝. 고맙습니다. 오케이.